하도셋, 하도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김성만 교수님 제 5판 형법정론 1회록 417페이지. 로마자 2번 과실의 체계적 지위 보겠습니다. 사마이럴 TV 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고의범에서 고의가 고의범의 구성요건 요소인지 책임 요소인지에 관하여 범죄 체계론에서 많은 논의가 있듯이 과실범의 경우에도 과실이 과실범의 구성요건 요소인지 책임 요소인지가 문제되고 있다. 1번에 인과적 불법론과 책임 요소설. 고전적 범죄 체계 하에서는 범죄의 객관적인 요소는 불법으로, 주관적인 요소는 책임으로 배치함으로써 과실을 고의와 함께 책임 요소로 인정하였다. 이 체계 하에서는 과실범의 불법이 인정되려면 객관적 요소인 결과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과실범의 불법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불법을 이해하는 입장은 인과적 불법론이라고 한다. 이번에 인적 불법론과 과실의 체계적 지위. 목적적 행위론의 등장에 따라 결과관과 지정 요소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내심적 태도와 관련된 행위관과 지휘적 요소도 불법의 구성요소로 파악하는 목적적 범죄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이 체계 하에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태도가 불법, 구성요건 요소로 파악됨에 따라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도 불법, 구성요건 요소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불법과는 불법의 핵심 요소로서 행위자의 주관적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적 불법론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인적 불법론에 따르면서도 과실의 심리적 측면, 인적 또는 불인식의 문제에 과실의 경험적 측면, 즉 주의 의무 위반성이라는 요소는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전히 견해가 갈리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이중적 지휘설과 구성요건 요소설이 대립하고 있다. 양가 1번의 이중적 지휘설. 주의 의무 위반을 양분하여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은 과실범의 구성요건 요소로. 관적 주의 의무 위반은 478페이지. 과실범의 책임 요소로 분류하는 견해이다. 이 입장에 의하면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인의 능력이고, 주관적 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행위자의 능력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입장에서도 행위자에게 특수지식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구성요건의 당사상 심사 단계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양가 1번 구성요건 요소설. 이중적 지휘설과 같이 주의 의무 위반을 양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의 의무의 판단 기준을 일반인 평균인의 능력이 아니라 행위자의 개인적 능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 특히 이 견해는 이 견해는 과실의 체계적 지위가 구성요건에 있다고 보는 태도를 취한다. 이에 따르면 행위자가 자기의 개인적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 행위의 위험성 내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지를 과실범의 책임 심사 단계가 아니라 구성요건 해당성 심사 단계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이중적 지휘설과 구성요건 요소설의 차이점.
이중적 지휘설과 구속력 공유설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행위자가 일반인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인 경우 구속력권 요소설에서는 불법 단계에서부터 그 행위자에게 평균의 능력을 넘어서는 특별한 능력을 투입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그런 행위를 처리하지 않은 행위자는 주의무 위반으로 구속력권의 해당성이 인정된다. 반면에 이중적 지휘설에 따르면 특별한 능력자가 자신의 능력을 다하지 않고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무만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주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단, 이중적 지휘설의 입장에서도 앞서 언급하였듯이 예외적으로 행위자의 특수지식은 구속력권의 해당성 판단에서부터 고려한다. 둘째, 행위자가 평균인보다 능력이 뒤떨어진 경우 구속력권 요소설에 의하면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위험성을 전혀 인식할 수 없다면 결과 회피의 동기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행위를 처음부터 불법하다고 보지 않는다. 반면에 이중적 지휘설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도 평균인 판단에 따르면 일단 객관적 주의무 위반성은 인정되므로 불법을 인정한 후 다시 주관적 주의무 위반이 없어서 책임을 탈락시키는 설명 방식을 취하게 된다. 이중적 지휘설에서는 이러한 경우 과실범의 성립을 부정하는 점에서 구속요건 요소설과 차이가 없지만 객관적 주의무 위반성을 긍정하여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명령 미달자에게 479페이지 보안처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치료가 뭐라는 보안처분의 부과 대상자인 책임무능력자나 한정책임능력자를 단순히 주의능력이 떨어지는 명령 미달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판례태도 책임요소설 대법원은 과실 요소를 지적청렴과 규범적 측면으로 복원하면서 지적인 측면인 인식불인식과 규범적 측면인 주의무를 모두 비난 가능성의 요소로 보고 있다. 여기서 비난 가능성이 있는가 판단할 경우에 주의무 위반 여부를 누구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관련해서는 행위자의 주의 정도가 아니라 위반인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다. 즉 대법원은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다. 요컨대 대법원은 고전적 범죄 체계를 전제로 하여 과실을 기본적으로 책임 요소로 파악하면서도 동시에 주의 의무 위반의 인정 여부는 일반인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마에럴입니다. 양가로 4번의 결론. 과실범의 불법은 결과의 인과적 야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잘못된 행위 수행의 방식, 즉 주의무를 위반한 사실 때문에 결과 발생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인지하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솔하게 믿어버린 점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의미의 인적 불법만의 취지에 동조하면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도 구속력 요소로 파악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행위자의 과실 불법이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개인의 능력과 지식을 토대로 하여 행위자가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예견의 의무 혹은 결과 회피 의무를 위반하여 결과를 야기한 경우여야 한다.
과실행위의 불법을 이렇게 바라보는 방법은 고의범의 경우에 고의 불법이 인정되기 위하여 행위자 스스로 구속요건적 사실에 대해 인식하고 더 나아가 이후까지 있었을 것을 요구하는 태도와 맥락을 같이 한다. 형법규범이 고의행위자와 과실행위자에게 도구나 차원에서 의사결정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는 규범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과실범의 경우에도 고의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예견 가능, 480페이지 성을 기준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구속요건 요소설이 전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과실범의 경우는 행위자가 결과 발생에 대해 직접적 심리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고의범의 경우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과실범으로 처벌되려면 규범적인 관점에서 주의 규정 내지 객관적 주의 뭐 정상의 주의 위반까지 추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것이 형법 제14조의 주문사항임을 앞서 언급하였다. 이 경우 이러한 추가적 문건은 다시 객관적 주의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이것의 존버는 일반인 내지 평균인의 예견 가능성, 객관적 예견 가능성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이것이 부정되면 행위자에게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 의무, 즉 과실범의 주의 규범도 부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경우 법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행위자의 능력이나 예견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행위자에게 과실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구체적인 행위자에게는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전제로서 객관적 예견 가능성 내지 그를 전제로 한 객관적 주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면 행위자를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객관적 주의 의무, 객관적 예견 가능성을 과실범의 성립을 위해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구 조건, 과실범의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이자 과실 인정의 전제 조건으로 보는 태도는 이중적 지휘설과도 다르고 구속요건 요소설과도 다르다. 예.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또 뒤에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